소금 같은 거. 아, 면 같은 거 있으면 좋죠. 깔아야죠. 아, 우리 집 성질이 급하네. 여기 제대로 있어요. 얼마나 수건이 오래됐으면 여기 다 찢었어요. 당기세요. 이 작업을 하려고 칼을 또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수건 하나 들어가야지. 그 밑에 있어요. 그 밑에 있는 주님 밟고 있었네. 그거 없습니까? 네. 이렇게 될 것 같은데. 여섯 조각이면 안 돼요? 감사합니다. 그거 깔면 흙이 안 나와요? 아, 열심히 합니다. 토마토 10개 줄게요. 어이! 수건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? 자리도 안 됐는데 이제 볼 때가 됐어요. 수건 말 스티로폼 뒤에 구멍뚫기 2단계. 자, 수건에 날 손 같은 걸 깝니다. 깔면 조금 남아요 옆에. 자, 이건 지금 작은 거기 때문에 조금 남아요 옆에. 남는 거는 만들어요. 수건 한번 깐 다음에 옆에 튀어나오고, 왜냐면 위로 물이 흘러가야 하는데. 오늘 작업인데 파종은 끝이 없지. 지금 3차에 3차. 그리고 베란다에 키울 때 이렇게 좀 두꺼운 걸로 안 하면은 밑으로 흙이 다 내려가가지고 베란다 바닥이 엉망이에요. 근데 저희 바닥은 의외로 흙 노란 물만 빠지지 흙이 빠지지 않아요. 그렇죠. 수건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. 큰 거, 수건 큰 거 제일 못난 거 하나 가져가고. 수건 한 준비가 됐고 이제 끄고 3단계 배양토를 조금씩 갑니다. 한 3cm 정도. 이거 배양토 맞아요? 맞습니다. 자, 준비된 거. 자, 수건 잡으세요. 자, 수건 잡으세요. 어머님 수건 여기 가까이 좀 대보세요. 자, 수건을 이렇게 배양토를 뿌리면서 양쪽에 좀 펼쳐서 올리게 하는 이유는 빠지게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거 하는 이유는 물이 흡수가 돼서 계속 좀 남아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물감을 뿌리고 펼치면서 이 피로 안 들어가기 다 들어가기. 허허, 여기 지금, 눈에 흙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. 됐어. 자. 좀 잡아줘요. 자. 됐습니다. 최대한 내가 작업을 세 번째 해보니까, 안 올리는 게 최고야. 조금씩 더
있어. 얼려, 얼려. 끓여. 흘리는 순간 피곤해져요. 피곤하다. 흘리면 피곤하다. 농사도 이런 건 보조는 잘해요. 아빠가 농사를 30년 해봤기 때문에 고수입니다, 고수. 엄마한테 고수 잡았나? 그래. 역시 엄마짱. 너무 안 올라가면 쉬운 자리가 없어서.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볼까요? 보조 역할 엄마 엄마 마마 마마 이제 많이 들어왔어. 나머지 두 개. 아이고 어리야. 이거 봐, 어린 게 아니고 거의 다 넣었네요. 이틀도 영상. 겉만 보이시는 바람에. 오히려, 오히려. 오히려. 이거 가져가서 네. 이렇게 어느 정도 수분도 되고 밑에서 한 짧게는 3cm, 낮게는 한 4, 5cm 정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배송된 모종을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. 자, 저 고추가 지금 청양 고추도 있고 한데 고추 펴면서 일반적인 대가 있기 때문에 고추 두, 한 고추가 한 8개 정도, 9개 정도 여기 급하게 붙일 수 있도록 여기 하고 사이즈가 딱 맞죠? 그 다음에